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Hello, everybody. This is Jeong Kwak. 네, 오늘도 여러분, 제가 두 개의 문장을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보고요. 차이점에 눈에 들어오는지, 문법 포인트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we meet our new guy. 두 번째 문장은 It will be long before we meet our new guy. 위하고 밑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not이 있고 두 번째는 not이 없다. 부정이고 긍정이다. 이제 이런 차이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의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It will not be long before we meet our new guy. 얘는요, 조만간 뭐뭐뭐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It will not be long. 결국 머지않아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뭐뭐뭐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볼 그러면 It will not be long before we meet our new guy. 자, 이건 뭘까요? 우리가 새로운 분을 만나기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벌어지게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만간 우리는 이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It will be long before we meet our new guy. It will be long before we meet our new guy는 아직 우리가 이 새로운 분을 만나려면은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아직 뭐뭐뭐 하려면 멀었다. 아직 뭐뭐뭐 하려면 멀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만간 뭐뭐뭐 하게 될 거예요. It will not be long before 주어 플러스 동사. 자, 그리고 아직 뭐뭐뭐 하려면 멀었어요. It will be long before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조금 짚고 갈까요? before에다가 제가 세모를 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도 before 이렇게 세모를 할게요. 시간 부사절에 접속사가 들어갔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미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meet이라는 부분에 우리는 will 따위를 절 때 will 따위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조만간 뭐뭐뭐 하게 될 것이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주어 플러스 동사. 아직 뭐뭐뭐 하려면 멀었다. It will be long before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 제대로 외웠는지도 확인을 해볼 겸 저를 등장시켜가지고 한번 볼게요. 조만간 뭐뭐뭐 하게 될 것이다. 뭐예요? It will not be long before 주어 플러스 동사. 아직 뭐뭐뭐 하려면 멀었다. It will be long before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조만간 뭐뭐뭐 할 것이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주어 플러스 동사. 아직 뭐뭐뭐 하려면 멀었다. It will be long before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